조금 더된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시장 쪽에서 우리 심터 노숙 가족들하고 생활할 때 어떤 분이 그분은 뭐 술도 그렇게 많이 먹는 분도 아닌데 자꾸 배가 아프다 이상하게 속이 아프다 이래서 청량리에 있는 이 천사병원에 이제 뭐 우리 우리가 병원비가 없으니까 우선에 그 진료받을 수 있는 천사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다 이런 진단이 나오물 멀쩡했는데 아프다 따갑다 뭐가 막 매스껍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니까 아이 사람은 우리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국립의료원으로 데리고 가라 이래서. 국립의료원에 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위암말기를 하더라니까 바로 수술 들어가자. 이래서 그분이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인데 의외로 결과가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뭐 오래 못살 거다. 이래 전사 병원에서는 이 사람 수술해도 뭐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랬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았어요. 자기도 살려고 많이 했고 그래서 나중에 퇴원을 해서 다시 왔습니다. 심퇴해 왔는데. 그냥 처음에는 조심하죠. 뭐 절대 술, 담배 하던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음식도 조절하고 이제 이래서 잘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걸리를 막 갖다 놓고 그것도 한 병도 아니고 막 한꺼번에 다섯 병씩, 여섯 병씩 갖다 놓고는 과자하고 같이 막 먹고 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 그래 이럴려 면 나가라, 퇴소해라, 이러니까, 아, 어 그, 그렇게 한다고 또, 어? 아픈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막. 그때부터 이제, 험담도 하고, 저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막, 술도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 그, 다른 사람들도 그 영업하는 건물이었는데, 계단에다가 똥을 막 사놓고, 막.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뭐뭐 뭐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퇴소한다이 소리에 아마 반감을 가지고 온갖 이제 막 자기가 불편했던 거막 욕을 해도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구들도 같이 있는 식구들도 한두 명이 아닌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니 뭐. 응?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쉬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독자재고 막걸리 먹고 오한데 엉망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식구들은 뭐 그냥 또 말려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두고두고 제가 참다 못해서 좀안 된다,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곧 주위를 맴돌면서 또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뭐 어찌 할 수도 없고 제가 옛날 성질 같대고 뭐 그냥 그런 것되면 뭐 그냥 안 했죠. 그런데 말기 수술을 했던 사람이니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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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될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을 이거 목사 뭐 계급장이고 뭐다 때려치우고 이저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더만 최소한 최소 정도는 그냥 그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이제 마음의 병도 들었으니까. 그게 안 되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로 꼬장을 부리는 건방해하는 온통 그냥 막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저하고도 우리 심터하고도그 주변을 맴돌면서. 그 하나님 이거 도저히 너안 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아무리 심터고 목사고 이거 이건 아닙니다. 저저 인간 저 인간 저 인간 저 인간 저 인간 저 인간 막 인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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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저인 심트에, 뭐, 밤에, 막 계단에 불도 지르고 막 일어난, 신문지 막 태워놓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거야. 그래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이거 뭐. 그래서 저도 부글부글 한 겁니다, 이제. 이 끝장을 봐야 된다, 이것은.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차에, 이 심트에 이제 못 들어오죠. 근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뉴스에 보니까 방화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겨울에. 지하철에 그 소주병에 뭐 신나를 타고 간 건지, 방화하다가 잡혔다 보니까 그 사람이라. 그 사람, 그러니까 방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팔려고 하다가 그 이제 제지를 당하고 잡혀간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빨리 그 사람하고 대적을 했었으면, 뭐그 사람이... 쫓겨갔던, 제가 뭐 이름이 더러워졌던, 뭐 어떻게 했는지 방법으로, 제 방법으로 끝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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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이름도, 제 이름도 전혀 흠이 나지 않게 하시면서 어느 날그 친구가 붙잡혀가서, 나중에는 의정부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나오지 않았나 그 이후에는 제가 소식을 못 듣고 떠났거 그래서 그때 제가 아 이게. 사람이 한계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참 중요한 거구나 우리 보통 사람은 한계가 오면 못 참잖아요. 한계가 오기도 전에 이미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끝을 봐야지. 아니면 내가 끝을 봐야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가만히 참고 참고 뭐 몸은 부글부글 하는데도 그래도 그래도 하루하루 미루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지켜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전혀 실추되지 않고 명예가 하나님의 방법 저렇게라도 실수하게 해서. 또 해결이 되게 하시구나. 저가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 이게 사람이 막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게 훨씬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그걸 제가 몰랐다면, 그죠? 벌써 뭐 같이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모르지만 같이 치고받고 했던 뭐 맥사를 잤던 그런 일도 아마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 자문에, 자문에 보면 자문 24장, 21장 24절입니까? 21장 24절에 보면 제가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남 깔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잘난 채 하는 사람은 망령된 자와 같아. 이렇게. 망령된 자와 같아. 뭐냐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남 우습게 보고 깔보고 잘난 채 하는 사람, 자기만 잘났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런 짓을 한다. 성경에 자문리 보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면 남에 대해서도 늘 내가 죽을 지인을 살리셨는데 저 사람이야. 나보다 더 낫지. 이렇게 망령된 자가 안 돼야죠. 정신 나간 사람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넋을 잃은 사람이 망령된 자입니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망령은 죽은 자. 정신 나갔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따뜻하게 이해하고 품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문에 19장 17절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계속 꾸워주는 자, 하나님, 아니,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하는 자는 좋은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아. 이런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품어 안고 이해하고 물질이 있으면 도우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갚을 것이다. 19장 17절일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잖아요.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웬만하면 사람들 문제도 기분 좋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보면 내가 막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 서 믿는 사람은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안고 이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진짜 많이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그 뒤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아, 할 때는 기분 좀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하고 나면 하나님이 후회 주실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해하는 겁니다. 기분 좀 나빠도. 싸우고 싶어도 내가 막 웃고 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워준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주 형제, 사람은 뭘 먹어야 삽니까? 제일 먼저 밥을 먹어야 되죠.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밥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병들어 죽죠. 밥을 계속 안 먹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짐승은요? 짐승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주면 즐겁고 행복해 합니다. 밥안 주면 뭐, 짐승도 화냅니다. 짜증나고. 그러다가 굶어 죽죠. 병들어 죽거나 죽습니다. 근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사, 짐승이 없는 짐승이 없는 영이 있다, 마음이 있다, 혼이 있다.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영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는 이 몸은 밥을 먹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있는데 이 마음도 밥을 먹나 아니죠? 마음도 뭘 먹어야 됩니다. 마음에 마음도 있는데 몸 속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으면 그 뭔가를 먹어야 이 마음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데, 뭘 먹어야 되느냐? 이 마음에 그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이 마음 속에 뭐가? 세상 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욕심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죠. 처음에 뭐요? 하늘과 땅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있으라, 그다음 식물이 있으라, 과일이 있으라, 그다음 짐승이 있으라, 물고기가 되, 내어, 물고기를 내어라, 땅은 물고기를 내어라, 해와 달이 있으라, 막. 마지막에는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합니다. 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야, 하늘과 땅이 있어, 그 다음 빛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생물이, 식물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바다와 땅을 가르고, 다 내어라, 있어라, 열매는 내어라, 대어라. 하나님 그러시다가, 1장 26절에 가면, 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무엇으로요?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성품입니다. 우리의 마음, 마음에 맞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듭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짐승, 해, 달, 바다, 하늘, 다 되어라, 나오라, 내어라, 세계라 있어라, 이래 됐는데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마음에 맞는 우리 마음하고 똑같이. 내 마음 내 성품 내 인격. 그치? 그대로로 한번 사람을 만들어 볼까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그래 사람은 지금 내가 만들어놓은 있어라 되어라 응? 나와라 있던 이것들을 다 관리하게 하자 사람으로 이렇게. 모든 천지만물을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의 성품을 주신 겁니다. 자하나님이 영을 주셨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은 겁니다. 우리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 있게 되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넣었습니다. 사람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그 영에는 하나님의 영을 넣을 때 어떤 영을 넣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싸움하는 영 넣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싸움하는 영을 넣어서 매일 싸우도록 미워하는 영을 넣었겠습니까? 매일 미워하고 저 사람, 저 인간, 저거는 저렇고, 이렇고, 아이고, 그 인간은 쓸모없고, 그 인간은 내하고 안 보고, 그 인간은 싫고, 저 마누라는 저 남편은 뭐지.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쟁해가지고, 야, 전업 전화로 저거 우리 잡아먹자. 그래서 수만명이, 수천, 수십만명이 죽어가는 것도 아무 상관없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된다. 이런 영을 넣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내고, 내가. 남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만 많이 쌓아놓고, 내가 마음대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있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런 영을 넣었겠습니까?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넣었겠느냐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영만 넣었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영을 넣었겠느냐. 욕심부리고 우기고 끝까지 내가 맞고 너는 이런 영을 넣었겠느냐. 용서하지 않는, 끝까지 용서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 넣으셨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영을 우리에게 넣었습니까? 부정적이고 말, 매사에 말이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안 된다 하고 이런 영을 우리 안에 과연 넣었을까? 우리 속에 아니겠죠, 여러분? 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인간들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 천지만 내가 만든 이 천지를 다 관리하고 이 이들도 이 천지 만물도 너희들이 먹고 싶으면 먹고 잘 예쁘게 관리하고 짐승들도 잘 돌보아라 그래서 같이 행복해라 하는 영으로 사람을 안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뭐요 하나님의 그 성품 원래는 우리 영그 마음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아, 내 욕심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돼내 마음 많이 가지면 돼 싸워서 이기면 돼 저놈 저거 무시해도 돼. 깔봐도 돼.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이렇게 되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 영 하기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답게 만들려고 했던 그 인간 짓을 그냥 스스로 깨버리고 나서 이게 죄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 네 기분대로 싸우든지 욕심부리든지 이런 이게 죄라는 것을 세상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뭘 먹은, 먹어야 되는데, 원래 없던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채워져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밥만 먹고 몸뚱아리만 살아간다고, 그게 사람이냐, 개돼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개돼지도 먹을 거좀 좋았다고, 하고 마음이 없으니까 영이 없는 거죠, 짐승들은. 하나님이 안 넣었으면 사람 속에는 영을 넣었는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개돼지처럼 먹는 것만 먹고, 힘세다 하고, 남깔보고, 욕심부리고, 그건 김석하고 똑같다 사람다운 하나님이 원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지, 그 모양만 화려하다고, 여러분 돈 많고, 높고. 부잣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내가, 나는 냅내 한다고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가 없으면, 그건 그 모양만 화려 하지. 짐승하고 밥만 먹고 살고 지 잘났다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애가 아파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해야 된다. 병원비 있느냐? 없다. 안 된다. 진원 못 한다. 이런그 사람은 또이 병원 혹시나 하고 저 병원 막 다닙니다. 돈안 구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돈 구하러 막 다는 사이에 애가 죽어버립니다. 애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분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우리 다 압니다. 사람이 먼저야. 사람이 먼저지. 근데 지금은 뭐요? 돈이 먼저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 원래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요?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다 거죠.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 돈이 문제가 되는 된.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뺏고 빼앗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명이 굶어주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는 수만 톤의 음식이 수십만 톤의 음식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쟨줄 모른다는 거죠.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원래 만들었던 하나님이 마음, 그죠? 우리 속에 넣었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알면 이래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만 해도 이것을 알고 정말 옆에 있는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관리하고 다스린다면 대한민국 이렇게 어렵다, 뭐 미래가 어떻다 죽는다 소리 하겠죠. 그렇죠? 교회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영이 우리 안에 제대로만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그렇죠? 돈에 미쳐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거는 이런, 이런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원래 사람다운 제대로 살아야 사람이라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좀 손해 봐도 뭔가 좀 기분 나빠도 그렇지. 하나님이 원래 내 안에 아름다운 걸 넣었는데 사랑을 넣었는데 이 사랑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 함부로 깔보고 화내면 안 되지. 함부로 내가 못 참으면 안 되지. 이게 있어야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상극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있는 거죠. 우리 죄를 다사시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이걸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의 십자가까지 돌아가시면서 그 형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제대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인간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세상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그걸 잃어버리면 인간답게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우리가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laughs>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 자, 내 영을 부어서 천지 만물을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관리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됩니까? 제가 뭘잘 모를 때는 책을 봅니다. 그죠? 전문 지식. 저에, 저에 관한 뭐 신앙서적이든 일반서적이든 컴퓨터든 무엇이든 여러분도 잘 모르면 누구에게요? 부모, 어릴 때는 부모에게 묻고, 선생님에게 묻고, 그죠? 또 뭔가, 정보를 찾아서 막 묻고 이래 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생각으로 살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묻고, 선생님에게 묻고, 부모에게 묻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나이 6 5인데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 만들 때, 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내가 모든 걸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뭘 하기를 원합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하는 길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이게 맞는지 먼지 모르겠다. 이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음.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저에게 자녀를 주셨으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성경은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기도가 뭐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이거고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저 원수하고는 좀안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식은요, 출세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요. 내 건강, 하나님 고쳐주고 회복되고, 하나님 모든 게다 하나님이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놓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 듣는 것은 모른다.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내하고 사귀고 있다면, 그죠? 전문가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고, 속속들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니까, 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의 문제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돈이 없는 거요. 천만의 말씀. 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집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그 환경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집니다. 근데 정말 제일 어려운 것은 뭐다?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누라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마음대로. 특히 뭐 뒤틀어지면 그, 그거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 관계가. 일이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사람, 관, 사람 관계가 잘 되면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풀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돈 많으면 모든 게다 풀리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것 뿐이지. 내가 좀 불편한 거 참는 건 되는데 사람 관계는 뒤틀어지면 이건 참. 이게 어디에 가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주변의 문제, 내 하는 일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돼. 내 거를 되게 만들라고 하나님 막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보면 울고불고 땅을 치고 막이 책상을 치고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나님 뜻은 안 물어보고, 하나님 뭘 이걸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지를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뭘, 어떤 마음, 여러분 이게 그러면, 목사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러면 내가 평소에 제가 전하는 아니면 다른 뭐 영상에서 보던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다든지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데 이게 어느 날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든지 아니면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머리를 쓰이고 기도하고 있을 때 뭔가 내 마음에 주시는 영감, 하나님의 감이 아, 이 문제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 이런 마음을 주시네. 아,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겠네. 아니면, 걱정하지 마라 했으니까, 자녀 문제도 맡겼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네. 여러분, 반드시 음성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안 들린다 합니다. 어떻게 듣느냐 합니다. 분명히, 왜요? 이미 기가 막혔고,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어야 되는 이 성령이, 생령이 하나님께 열려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열려져 있고, 세상 거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안 들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기가, 마음이 다쳐버렸다.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나는 뭐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도 안 들리더라 하는 겁니다. 매일 들려주죠. 매일 들으면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새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했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했습니다. 바람 소리, 이런 눈이 오는 것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보여 주신다, 이런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안 열려 있다는 것.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 저 사람 저런 소리 하네. 저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소리 같네. 아니면 저기 그 엉뚱한 소리, 아까 깔보고 무시하고 한저 하나님이 내 속에도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나도 혹시 저런 문제가 생기면 나도 그러지 않는지를. 들려주신다는 거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시면 니 맞네 아 잘했네 들렸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실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영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금방 안 된다고 목사님 그거 해도 며칠 해보니까 안 되던데 언제 거기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광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쯤 되니까 모세도 진짜 내가 사는 건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뭔가 진짜 할 일이 있을 건데. 뭐지? 그래서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야, 너그 신발 좀 벗어. 이렇게 깨달으신 겁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 보면 야, 모세도 80년 걸렸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100년입니다. 99세까지 하나님께 따지고 아니다 거부하고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았습니까? 이 음, 네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뭐 좋은 거 주신다 했는데 왜안 줍니까? 따지다가 100살 되어서야 그죠아 하나님 제가 인간답지 못했습니다. 깔보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때 그래요. 모세가 8 0대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가기 싫은 애굽에 지도자가 안 되는 자격인데 지도자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요 하나님이 능력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려고 제대로 물어볼 때모세 80, 아브라함 100세 바울은요. 바울은 자기가 인간답게 사는 게 뭐였다? 예수 믿는 놈들 잡,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놈들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놈들 감옥에 넣는 겁니다. 예수 믿는 놈들 그 자리에서 몽둥이가 때리고 족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딱 만나고, 어, 이거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구나. 이게 인간답게 사는, 나는 이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학벌 좋고, 가문 좋고, 그죠? 최고였는데, 이 인간들, 반역자들 잡아 죽인다고 생각했던 게, 아, 이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만나고부터,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을, 니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거다. 이래서, 모든 것을 내버리고 쓰레기처럼 똥처럼 배설 물처럼 여기고 세상 것을 그때까지 추구하던 것을 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러 전세계로 다니죠. 이러면. 이것이 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거다. 이러면.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거다.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늦다 내 나이 지금 몇인데 이제 이러 실망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늦잖아요, 요즘. 그죠? 그래도 애쓰면, 정말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진짜 너,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안 하시겠나. 정말 보여줘야 되겠네. 내가 이끌어 줄, 줘야 되겠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답게 네가 살도록 내가 해보겠다. 그렇게 안 하시겠는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밖에 나가면 또 누가 하나님 밀쳐내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꿈만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어떻게 보여주시나, 어떻게 말하게 하시나, 이게 우선이 아니고 내 말이 먼저 나가는, 내 생각이 먼저 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뒤죽박죽인 겁니다.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분간을못 하는 겁니다. 늘 세상이 끌려다닙니다. 늘 세상,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뜻대로 내가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지배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기에 몰두하니까 고생만 잔뜩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 오늘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311페이지 2장 10절입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못하고 있는 너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렸다. 너희 죄와 허물, 허물을 내가 다시 없애고 살렸다. 이러면서 2장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게 하셨다 하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창조 때, 아까 장세기 때, 우리가 생각해서 이 인간을 우리 성품대로 만들자.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만들어진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삶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여초에 우리 뭘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목적이었다. 그러면서 3장 이제 기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덜무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뜻을 알고 좋은 일을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17절입니다 여러분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앞으로 우리 인생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이거 아니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뭐부터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더욱 더 친밀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 친구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마음 속에 더욱 더 많이 매일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왜 순간순간 아니지, 예수님께 해야지 하면서도 당신 뜻대로 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욱더 예수님이 친밀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주인 될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이 뿌리 내리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뿌리 내리도록 당신 이 몸에 완전히 박히도록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마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또. 들무새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천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19절입니다.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원래 하나님이 당신 속에 넣어주셨던 그 성령이 하나님이 충만하듯이 당신 마음에도 그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있었던 그 마음이 충만하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요? 우리가 다 뺏겼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그게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 구하고 자식 구하고 그거보다 원래 하나님이 충만한 그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 기도나 내 소원이나 내 생각이나 내 희망만으로도 꿈꿀 수 없는 것을 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이 그렇죠? 우리 구, 우리가 구하는 뭐 잔잔한 자식 문제, 뭐내 인생 문제, 직접 우리는 그게 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꿈꾸는 소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시는 가볍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 그렇게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2 1절에니 여러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오늘 그러는 겁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셨고 당신 지금도 지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 하나님께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이 뭐다?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 것이 내 안에 많이 많이 있는가? 지금 내 소원, 내 생각, 내가 구하는 거, 내 희망이 많은가? 여러분 능히 넘친. 당신이 꿈도 꾸지 못할 것을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모십시오. 시 그것이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살아갈 목표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laughs> 여러분 더 친밀하게 모십시다. 그렇죠? 또 꿈꾸지 못하는 것까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집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매일매일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 가까이 대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나 소원이나 생각이나 희망만으로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능히 주실 하나님께 내가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안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먼저 찾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보아들을 받아 체험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